지금 이제 알스트로메리아가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 아래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물빠짐이 좋은 화분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주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봄, 그 다음에 가을,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올 때까지 계속 꽃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품종명은 한헤라인데요. 굉장히 풍성한 것을 볼수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화분도 지금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외에서 어떻게 지금 잘 견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환경. 지금 이제 알스트로메리아도 제가 지금 이제 밖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장미처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이라든지,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에다가는 그 심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좋은 것 같고, 가능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늘이 좀 확보된 곳에서 해서 알스트로메리아 분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꽃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스트로메리아 지금 분화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수국 심는 어떤 그런 정도의 공간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